가장 먼저 팀원 세 분이 모두 통과한 팀이 1등이 되고요. 야, 시영이 모른다. 너 시영이 실수했어, 정말. 아, 그러긴 없어요. 아니, 아니, 진짜. 진짜.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예전에는 설날 전날 밤에 이것을 사면 그의 행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설날 전날 밤에 이것을 사면 그의 행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쌀을 이는 도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니요, 김원정, 그래요. 아니 진짜 방귀야. 아, 맞는 얘기. 아니 너무하지 않냐? 나 야, 진짜. 형님 인질 쓰는 거 있어? 아니 저거 팔을 잡는 거 기본이고 여기 여기 왜 이렇게 여기가 빨갛겠어요 우리가? 아니 보고 이렇게 나가면 아니 이렇게 나가면 아니 공원 치고 나가는 게 어디 있어 공원? 아니야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 죄송한데요 혈액순환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요? 건강해지니까. 알았어 알았어. 유저선도 아니라요 나갈 수가 없어요 저기까지. 근데 아까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옆 사람은 이렇게 치고 나가면 된다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게임이에요. 아니 한쪽 헬멧 치는 게 아니라 치세요 저 치세요. 치세요 저 치세요. 치세요 편하게 치세요. 아니 편하게 치라고.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시영 씨? 아니 그게 룰인데 치고 나가서 아니 그래도 어떻게 시영 씨가 치고 나와요 우리가. 엄지가 좀 지나치시네요. 아니 진짜 이렇게 치고 나가세요 괜찮아요. 아 정말 진짜 치고 나가라네 이거 정말. 홍아 홍아 잠깐만 그런 사람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뭐야 아 잠깐만 시영이는 저거 신경 안 써. 설날에 입는 새 옷이나 새 신발을 말합니다. 조상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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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부자다 성훈아 부자야. 설날 아침 차례를 드리기 전에 입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좋아요 형 성훈이 잡아주세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대로 그대로 너예요 그대로 아니야. 너 땅콩 맞은 거야, 땅콩. 땅콩 아닌데. 설날 아침에 이 새가 울면 풍년이 온다고 믿었는데요. 흔히 길조로 여겨지는 이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때렸어. 맞춰야죠. 자, 셋, 둘, 하나. 아, 괜찮아. 화나신 거 아닌가? 나 연습해. 아니, 우리 아버지 몇 개를. 아, 몇 개를 깨. 정답은 이광수 씨. 정답은? 할게요. 7번 까치. 자, 크게 해주세요. 7번. 너 맞추면 죽었다. 예! 예! 와, 이겼어. 방금 그냥 7번이라 했잖아요. 예! 예! 잘했어, 선수. 정훈아, 수고했다. 아.